요즘 10대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조직화, 진흥화되고 있습니다. 범죄 유형은 다양해지고 수법은 더 대담해졌습니다. 고우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8살 손모군 등 5명은 채팅 앱으로 30대 남성에게 접근해 성매매를 유도했습니다. 그리고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하려 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이 남성을 차로 추격했고 결국 사고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청소년 범죄가 갈수록 조직화, 진흥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순천에서는 만능키를 이용해 전국의 인형 뽑기 방을 돌며 지폐 교환기에서 1,400만 원을 훔친 10대 2명이 구속됐습니다. 수법도 갈수록 대담해져 무면허 운전도 서슴지 않습니다. 실제 지난 3월 고흥에서는 18살 김모군 등 4명이 이사 간 친구를 만나겠다며 차량을 훔쳐 인천까지 400km를 몰고 가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살인, 강도 등 5대 강력범죄에서 청소년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해마다 10%를 웃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처벌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재범을 막기 위한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형사처분을 4번을 받았던 4번 이상을 받은 비율이 15%예요. 초범자가 60%고 처음에 범죄자를 가능하면 만들지 않으려는 가정, 학교, 사회로 돌려보내려는 노력을 좀 많이 해주어야 한다. 청소년 범죄를 막기 위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KBC 고울입니다.